얘는 중심사. 이렇게 해서 1차 완성시켜 주시고요. 끝나셨으면 엑셀에 V 엔터 하시고 보조선 그려야겠죠.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간격 벌리신 다음에 수평선 그리시고 옵셋 값을 40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나머지 부분 잘라주시고 그리고 얘도 가운데 중심선 하나 필요하네요. 중심 수평선 그려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다 트림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잘라줘야겠네요. 여기 1차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고 2차 이렇게 필요 없네요. 여기다 원 그리셔야겠죠? 원은 18자리 원 그려주시면 되겠고, 아, 20파이. 그러니까 R10자리죠? R10자리 원 그려주시면 되겠고. 여기 다죠? 얘는 중심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수문선 있잖아요. 수문선은 10mm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수문선을 묘사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2mm만 삐져나오게 해주시고 얘는 한 2mm 정도 하세요. 2mm가 적당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평면도를 묘사를 끝났고요. 엑셀 엔터, H 엔터 하셔가지고 우선 꼭지점 이용해서 다 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엑셀 엔터, A 엔터, 45 엔터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엑셀 엔터, V 엔터 하셔가지고 요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선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 현재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 해당된다고 했어요. 얘를 기준으로 트림에서 잘라버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다 자르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지우기 개념으로 해서 다 삭제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 지워주시고 트림으로 또 잘라주시게 하시고 트림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얘를 가지고 이제 수정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보니까 여기 요선 필요 없고요. 그다음 여기도 필요 없네요. 여기 됐고. 그다음 여기 필요 없네요.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필요 없고요. 여기도 지우시고 다시 그리세요. 어차피 선이 이거 브레이크 써야 되는데 브레이크 쓰는 거면 다시 그리기 더 편할 거예요. 선을 나누신 다음에 얘는 숨은 선. 구멍이 묘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숨은 선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잠깐만요. 요거는 여기도 마저 지워줘야겠네. 지워주고. 요게 현재 보이는 면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나지. 얘는 중심선.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여기에 우측면도
자, SN 엔터, S 엔터, I 엔터죠. 근데 엔터 한번 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방향이 틀어져요. 그 다음에 슬랩 꺼주시고. 자, 입체도를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변경 이용하시고, 직교 모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우선 40에 7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50. 20, 그 다음에 20이 됩니다. 1차 정면도 부분 그렸구요. 그 다음에 F5번 누르셔가지고 다시 또 이어서, 40, 30, 20, 10,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이 되겠구요.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 연결. 선 연결할 때는 꼭 굳이 작업평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점과 점 찍는 건 작업평면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도 4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밑으로 20,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완성되겠죠. 오빠 다 그랬네요? 너무 단순하니까. 그리고 여기 연결시켜 주셔야겠다, 이 부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트림으로 자르게 하시고. 요 선을 길게 그리신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운데 원이잖아요. 여기 원. 이 원을 그릴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 보조선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가운데 중간쯤 잡으셔도 되는데요. 웬만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보조선 그리시면 되겠고, 보조선은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20에 20이죠. 20에 20. 그러니까 20에 20으로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죠. 가운데 점. 다 끝났으면은 EL 엔터, I 엔터. 중 끝점 찍고 방향 확인하시고, 방향은 평면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 엔터 치시면 이제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작업해 주시고. 이 안쪽에 구멍 묘사는 우선 보조선을 그려주시는데, 보조선은 밑으로요. 밑으로 10mm만큼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10mm. 이 선들은 필요 없이 지울게요, 보조선. 자, 요 10mm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밑으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타원 클릭하시고, 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복사. 복사해주시면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다 됐으면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거죠. 10mm만큼 보조선 그려주시고, 그걸 이용해서 복사하시면 된다. 다들 스케일로 해가지고 줄여주시면 돼요. 스케일 이용해서 축소. 그럼 다 된 겁니다. 이제 끝나셨으면은 SC 명령, 스케일, 스케일 끝냈고. 자, 스케일 작업 끝냈죠? 다 됐으면 이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N 엔터, S 엔터, S 엔터 하셔가지고, 오빠 마우스 포인트 원위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스냅 오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지. 다 끝나신 분들은 치수 기입하세요. 치수 기입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